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지금부터 진짜 심층 분석입니다.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는 투자 사기와 주가 조작 세력이다. 이 말을 듣긴 많이 들었어요. 뭐 윤석열 부인의 어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는 뉴스타파에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노를 했고, 윤석열 장모의 어떤 건물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잔고 증명 위조, 여러분들 요까지는 다 아시죠? 요까지는 다 아셔요, 그쵸? 다 아시는 거야. 근데 어제 녹취록이 터졌어. 여기서 이상한 거 뭐냐, 하나하나 여러분들 짚어봅시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 보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초 2월 27일 뉴스타파 보도에 나옵니다. 그쵸? 근데 거기 내용을 어디서, 그럼 뉴스타파는 어디서 취재를 했냐? 이미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었다. 그쵸? 경찰이 이미 내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쵸? 물론 경찰이 내사를 통해서 어떤 그게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건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벌레 있으면 우리 그좀 강퇴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보자. 그렇죠? 언제부터 주가 조작이 있었나 보면요. 녹취록이 대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녹취록 안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주가 조작이 2009년 11월부터 2011월 11월까지. 그러니까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 그러니까 2년 동안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2년 동안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작전 세력들이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했어. 근데 김건희는 언제 합류를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선수들이 있잖아.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김건희가 2010년 2월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2009년 11월에 주가 조작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하는데, 김건희는 3개월 후에 합류를 했다. 이게 경찰 내사 보고서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2009년 11월부터 주가 조작은 2011년 11월까지 약 2년 동안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김건희는 3개월 후인 2010년 2월에 주가 조작에 합류했다라는 게 검찰 내사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어제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장모 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딸이 언급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지인이 묻지요. 어제 여러분들 녹취록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회장님이 한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회장님이 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장모가 우리 건희는 그 당시에 교수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효가 다 지난 것이라 경찰이 손도 못댄 거다 하면서 공소시효를 얘기해요. 그쵸? 공소시효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에 지인이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라고 물어요.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묻자 윤석열 장모는 그거는 벌써 2000몇년 전인가 그래 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을 사실상 수긍한 거야. 아니, 조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내용이 누군가가 시켜서 조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전체 내용을 봐봐요. 아직은 이 녹취록이 조작이 아니라 이 녹취록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윤석열 장모가 그래요. 어떤 그 지인이 회장님이 그거 했잖아 라고 물으니까 그거 벌써 2000몇 년쟁이야. 그거 뭐야? 내가 주가 조작을 안 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 야, 너 무슨 소리, 큰일 날 소리를 해. 그거를 왜 내가 해? 라고 얘기했겠지. 아니, 이 내용을, 이걸 봐야지.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네가 그때 주가 조작했잖아 그러면 야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어디서 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했다고 부정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벌써 2000몇년 전이야. 이건 수긍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수긍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회장님이 그때 주가 조작했잖아. 그러면 얘가 미쳤나 어서 말 조심해. 누가 그래 그런 걸 정색을 해야 되는데 그거 벌써 한2000몇년 전이야. 이건 수긍을 한 거잖아. 자기가 했다라는 거야. 이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거를 누가 하겠냐? 누가 내가 했다라고 하냐고.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통화 내용이 나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자신의 딸이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은 한 일이 없다. 딸이 아닌 바로 자신이 단독 범행이라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이상했어. 저는 이 녹취록에 의문을 갖습니다. 전 정식으로 이 녹취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제기하냐? 어떤 엄마가 지인이 갑자기 회장님이 주가 조작했잖아. 내가 했어. 근데 왜 뉴스타파는 따님이 했다 그래? 아니야. 우리 딸은 그때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이상해.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요. 정상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보자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형님, 오랜만이야. 만약에, 우리가 이 지인, 윤석열 장모와 지인이라고 얘기해봐요. 형님, 어쩐 일이야? 뭐잘 지내? 뭐 얘기하다가, 근데 뉴스타파 보도에 형님 딸 나왔던데 어떡해?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딸 전혀 관계가 없어. 이 정도로 끝날 문제인데? 근데 그거 형님이 한거 아니야? 그러면, 야, 너말 조심해. 큰일 날라 그래? 왜? 자기, 사위가 검찰총장인데, 아니야, 그거 뭐, 회장님이 했었잖아, 라고 하면, 야, 너입 조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했어도,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2000 몇년 일이야. 주가 조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은 교수였기 때문에 주식을 할 일이 없다. 굳이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게 이상하더라고. 그쵸? 근데 여기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녹취록을 통해서 다 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타파 2009년 그 영상을 나중에 한번 더 보시면요. 2009년 5월에 8억 원의 어치의 주식을, 장외로 사들입니다. 김건희 씨가. 명의가 김건희 씨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요. 장외로 김건희 씨가 명의로 8억 원을 사들였다는 게 뉴스타파의 보도였어요. 그리고 그게 경찰 내사 보고서인데, 그러면 윤석열 장모 말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봐주고 실소유주는 윤석열 엄마라는 뜻이잖아. 이해가요? 아니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들어봐. 응? 이게 뉴스타파 보도 후반부를 보면 주식 장외 매수를 김건희 이름으로 해요. 김건희 이름으로 주식을 샀는데, 윤석열 장모 말에 의하면, 우리 딸은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김건희 명의를 빌려서 윤석열 장모가 샀다는 얘기잖아. 윤석열 장모 말에 의하면. 근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말이 안 되냐? 그래, 윤석열 장모 말이 맞다고 치자. 그냥 딸 명의로 장외 주식을 매입했다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만약에 근데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했던 그 인터뷰했던 뉴스타파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선수가 인터뷰를 하죠. 이모 씨를 직접 만난 것은 김건희야.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장모는 내 딸은 교수였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아무 연관성이 없고 몰라 라고 얘기했어. 근데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를 만날 때, 그럼 엄마가 나갔어야지. 이해가 가요? 진짜 김건희가 바지였으면, 주가 조작 선수를
윤석열 엄마가 나갔어야지. 어? 근데 김건희가 나간 거거든.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내 딸은 교수에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주식은 장외 주식을 8만 주가 김건희 이름이야. 그래. 장모 말대로 윤석열 엄마 장모 말대로 딸의 명의를 빌려서 딸 몰래 주식을 샀다고 치자. 그치? 딸 몰래 주식을 샀다고 치자. 근데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를 만난 건 김건희야. 앞뒤가 안 맞지. 만약에 윤석열 장모가 그거 내가 했잖아 라고 얘기했으면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도 윤석열 장모가 만났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나는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도적으로 김건희와 선을 긋는 녹취록이야. 그렇지? 공소시효도 다 됐고 윤석열 아내와 선을 긋라는 부단히 노력하는 녹취록 같은 거야. 내가 듣기에는. 응?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나는 부단히 김건희와 그냥 윤석열 나이도 많고 윤석열 엄마에게 그냥 모든 걸 맡기려는 그런 걸로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공소시효가 얘기가 나오는데 경찰 내사가 진행된 게 2013년이고 윤석열 장모가 언급한 공소시효는 관계가 없어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작전의 완료 시점이 2011년 2월에서 3월이고 이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내년 2월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석열 장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이 5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2021년 2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최 씨가 계속 자기가 단독범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녹취록의 뉘앙스는 지인에게 우리 건희는 모르고 모든 주가 조작도 내가 했고 사기도 다 내가 쳤어 이거야. 근데 그거 공소시효 끝났어. 저 새끼들 오히려 내가 집어넣을 거야. 이게 핵심 아니야? 근데 어떤 지인한테 어떤 지인이 뉴스타파를 보고 물어보는데 내가 다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상하거든. 이상하거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는요 역할이 달랐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심층 분석을 해드릴게요. 윤석열 장모와 윤석열 딸은 즉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 씨는 모녀 사기단이다. 역할 분담을 했다. 즉 윤석열 장모는 회장님 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엄청난 사기를 치고 다녔고 그렇죠? 윤석열 장모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회장님이라고 이용하고 내 딸의 여기서 윤석열 장모 즉 김건희의 역할은 부동산 사기를 칠 때 늘 그 사기에 이상이 없도록 김건희가 검찰과 스캔들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만나기 전에도 김건희는 이때 윤석열의 선배와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엄마가 사기치고 다닐 때 김건희의 역할은 검찰을 자기 수중에 넣어서 엄마의 사기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때 양자택이 윤 총장 전에 김건희가 동거했던 사람이 양자택이거든요. 그것도 검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름은 김명신이죠. 김명신 씨가 사실상 양자택 말고 그
아니, 양대택은 피해자고, 그 검사 이름 뭐죠? 검사 이름 뭐죠? 검사 이름이 양재택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양재택 맞아요, 검사? 그러니까, 투자 사기를 엄마가 치고, 딸의 엄마는 회장님의 직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고, 엄청난 사기를 치고, 딸의 역할은 그 사기가 무마될 수 있게, 주변에, 같이 동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할 때, 그때 김건희가 나타나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 사기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분업화된 사기꾼들이었다. 그래서 김건희와 윤석열 장모는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주가 조작에도 관여됐던 거다. 그렇죠? 주가 조작에도 관여를 할때 윤석열 장모가 자금을 끌어오고 김건희는 선수들과 만나면서 주가 조작을 이뤄낸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양재택 검사와 왜 김건희가 제가 취재한 바로는 김명신이라는 사람은 사실 검사들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모 호텔 회장과 엄청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호텔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굉장히 모 호텔의 회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었고, 그모 호텔 회장이 그분도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재택이라는 검사들을 중간에서 소개팅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그치. 라마다 르네상스 조 회장의 세컨이라는 소리가 많았고, 그 라마다 르네상스가 사실상 지금은 그 호텔이 없어집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없어지고, 결국은 그 당시에 김명신이는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조 회장의 소개로 양재택과 검찰들과 인연이 됐던 거죠. 그쵸? 검찰들과 인연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동거를 시작하고, 엄마는 사기를 치고, 그 같이 그 당시에 공동 투자를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너 혼자 다 먹냐? 투자는 같이 해놓고 그러면 이 새끼 어디서 지랄을 해? 하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뒤집어 씌워갖고 감옥에 보내고 그랬던 분업화된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는 투자 사기, 투기 사기, 주가 조작에 모여놓은 작전 세력이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거고, 이 녹취록은 뭔가 이상하다. 녹취록은 의도적으로 그 녹취록 안에서는 딸을 자꾸 선을 그으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는 모녀 투자 사기와 부동산 투기 사기를 쳤던 작전 세력이었고 본인들의 업무 분담이 있었다. 그쵸. 분명히, 김건희는 검찰 권력 쪽, 검찰 라인을 끊임없이, 쥐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대출이 가능했고, 그쵸. 잔고 증명이라는 사기를 쳐서 되지도 않는, 대출이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수사 한번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재택이 물러나고 윤석열을 만났는데 당연히 윤석열은 이런 사실을 뭐 내가 뭐뭐뭐이 정도요 뭐 내가 뭐 굳이 뭐뭐 외면할 수는 없고 뭐 저도 제 아내와 장모가 될 사람이라서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해결해 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럼 이 녹취록이 나는 왜 의심스럽냐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는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해요. 김건희가 사건에 연루되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연루가 있었다 그러면, 물론 결혼 전이지만, 나중에라도 부부 사이에는
모를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장모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사위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검찰 인사가 난 이후에 갑자기 이런 어디선가 녹취록이 발견됐다는 것은 이거는 윤석열 장모, 한마디로 윤석열 장모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가서 김건희와 윤석열은 무관하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 김건희가 핵심이고, 저희들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김건희가 핵심이고, 윤석열 장모는 바지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자꾸 장모의 시선이 쏠리고, 장모가 모든 걸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다. 이 사건의 몸통은 김건희와 윤석열이다. 그쵸? 우리가 반대로 생각, 그들이 얘기하고 싶은 장모가 혼자 모든 걸 했다가 아니라, 이 사건은 김건희가 몸통이고, 그 몸통을 도와준 윤석열이가 핵심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 제가 볼때 뭔가 이상해요, 이건. 핵심이 비켜나가는 거죠. 어? 윤석열 장모의 일을, 어? 결혼 전에 사위가 어떻게 아냐? 모를 수 있죠. 그러면 김건희나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된단 말이야. 검찰이 인사권이 일어나고 이제 여기저기서 윤석열 장모 사건을 조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 시작하자마자 녹취록이 갑자기 터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녹취록을 전제로 장모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장모가 혐의가 있다 그랬고 장모로 꼬리 자르기라고 김건희와 윤석열은 엄마의 그런 일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으라는 제 느낌은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갑자기 검찰 인사가 일어나고 윤석열 장모 사건, 어? 그리고 김건희 사건 추미애 장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이게 나타난다? 얼마 전에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일부러 의도적으로 윤석열 장모 사건을 이렇게 언론에 비춰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모가 아니다. 김건희가 몸통이고 엄마가 바지고 오히려 윤석열은 이 사건과 무관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의심을 장모에게 쏠리면 안 돼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포커스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김건희와 윤석열의가 포커스가 가야 돼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주가 조작을 자기가 했다 그래놓고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를 김건희가 만나러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김건희가 진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교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 장모가 나가서 주가 조작하는 선수를 만나야죠. 어떻게 주가 조작은 자기가 했다는 해놓고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김건희가 만납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뭔가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계좌도 김건희 거고, 김건희 이름으로 8억 원을 사들이고, 말이 안 되죠. 알겠죠? 뭐든지 저쪽에서는 장모를 몰고 가면 핵심은 그 너머에 있다. 우리가 늘 당해봐서 알잖아. 얘네들 장모로 몰고 가고 싶은 거구나. 그럼 니네가 뭘더 지키고 싶을까? 바로 김건희를 수사하게 되면 윤석열이 걸리니까 장모와 선을 긋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구나. 그쵸? 김건희가 핵심이 되면 김건희를 수사해보면 당연히 부부니까 계좌가 연결돼 있고 대한민국 최초로 검찰총장의 계좌를 깔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공수처에서 나중에 수사하면 어때? 대한민국 최초로 검찰총장의 계좌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난 진짜 궁금해. 윤석열 총장의 계좌는 어떨까? 윤석열 총장의 계좌가 세상에 한번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적한 거는 오늘 윤석열 장모와 김건희 투자 사기와 주가 조작은 각자 맡은 분야가 있었다. 분업화돼 있었고 장모의 꼬리 자르기는 뭔가 이상한다. 핵심은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